몬타뇨 헤어스타일을 살짝 바꿨어요. 그렇죠. 네. 더욱더 아주 멋진 스타일로 오늘도 경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성체육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이제 1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사공대 서브로 자, 왼쪽 밀어주고 알레샤의 공격! 첫 번째 스타트 좋습니다. 알레샤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골 때리는 위치들이 정확하고 때리는 순간에 손목을 이용하는 그런 네.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코트의 전면적으로 다 이용하는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죠. 네. 자, 김희진의 서브. 첫 번째 서브는 부드럽게 갔으면 좀 깁니다. 자, 푸싱 성공 알레샤. 역시 이제 기업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서브가 좋은 선수들이 3명이나 포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좀 길었죠? 껑충뛰면서 알레시아가 푸싱. 첫 서브는 강하게 가지 않는데요. 자, 이번엔 김세영이 강력하게 툭 쳐서 성공시킵니다. 한수지 세타가 지금 전에 있는 선수가 아니고 백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익 선수, 한수지 세타를 보면서 브로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세영 선수의 손목을 브로킹에 해줬어야 되죠. 한유미의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호이 다시 알레시아 쪽입니다. 인블러커 손 맞고 터치업. 자, 항상 이정철 감독 알레시아 선수에게 얘기하는 게 먼 거리 타점을 잡아서 손목을 이어놓은 공격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 초반부터 강한 공격보다는 타점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들로 가지고 있네요. 네. 자, 박근영의 첫 번째 서브는 한유미 쪽입니다. 아, 안 맞았습니다. 아,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기분 좋은 득점 김세영. 맞습니다. 제 타임에 들어오는 그런 볼보다는 지금 같은 볼에서 선수들이 리듬이 꺾일 수 있거든요. 네. 박강원 선수 지금 블로킹을 안 한 상황에서 박강원 선수가 오버로 인해서 수비를 해줬어야 되죠. 네. 자, 몬타뉴의 점프 서브 첫 번째 서브는 실패입니다. 한동안 이제 점프 서브를 안 하고요. 그냥 플러스 서브를 때렸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서브는 강하게 가는 몬타뉴입니다. 자, 점수 4-2입니다. 임명옥 올려줬습니다. 이현주의 공격 바운드 됩니다. 다시 올려놓고 박준강이 올려줬습니다. 후위 공격 에어택 잡아내는 임명옥. 자, 몬테뉴 들어갔습니다. 성공. 양 팀 다 알레샤 선수, 몬테뉴 선수 강한 공격보다는 타점을 이용하는 손목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들을 지금 초반에 잘해주고 있네요. 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3블로커 잘 뺐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이번에 박정아입니다. 자, 바운드 했습니다. 자,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자, 박정아 성공. 이은주 선수 나와서 수비에 참여를 해줬어야 되고요. 박정아 선수 2호이 세타가 박정아 선수에게 1-1의 마크를 내줬을 때는 그만큼 공격에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박정아 선수가 공격을 얼마만큼 성공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첫 번째 포인트 올려놨습니다. 네. 2호이 서브 성공. 유혁 선수가 이번 시즌 참 잘했거든요. 유혁 선수 지금 어려운 그런 고비들로 인해서 뒤늦게 프로 배구에 참가하게 됐는데 네. 그만큼 유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들을 이번 시즌에서 잘 보여주고 있네요. 네, 유혁 선수 서브포인트 19개째 올라왔습니다. 다시 이현주 쪽 직선 공격 성공 이현주. 양 팀 다 같은 상황에서 이 선수가 어느 코스를 좋아하는지를 알면서 수비 위치를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대각선보다는 직선을 좋아하는 그런 선수죠. 네. 이현주의 서브. 패스페이팅! 네. 이효희. 전체적으로 첫 경기 지금 시즌 처음에 지금 했던 그런 분위기처럼 네. 상당하게 지금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네. 그 경기를 하고 있네요. 이정철 감독 역시 이제 이효희, 박경남 선수의 어떤 그 팀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길어요. 자, 밀어 넣기 다시 넘어왔습니다. 찼습니다. 알레샤 베어택 성공. 8-4 첫 번째 테크니컬 포인트에 기업은행이 먼저 도달합니다. 중계방송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장윤희 해설위원과 함께
화성기업은행과 대전인삼공사의 마지막 라운드 6라운드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세트 출발이 기업은행이 괜찮은데요. 그렇지만 알레시아 선수에게 지금 알레시아 선수 4득점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강한 공격보다는 타점을 이용하는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기업은행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인삼공사에서는 서브리시브가 완벽한 서브리시브가 돼야지만이 경기를 네. 쉽게 할 수 있죠. 자, 서브가 좋은 또 박정화 선수가 나옵니다. 자, 박정화 서브를 강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오늘. 자, 몬타뇨 그대로 3단 밀어넣습니다. 자, 이후에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좋아해서 김혜진. 자, 마운드 됩니다. 한수지 다시 밀어넣기. 자, 이후에 따라갔습니다. 알레샤 배어테. 아, 임명 나이스 디그. 자, 올라옵니다. 이번에 몬타뇨 성공. 알레샤가 성공하지 못하면 몬타뇨가 성공을 시킵니다. 자, 지금 알레샤 선수, 몬타뇨 선수 같은 위치에서 공격을 해줬지만 지금 임명 선수 같은 경우는 중심이 앞쪽에 있으면서 너무 가벼운 그런 디그를 해줬지만 지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공격을 해서 중심을 밀리고 네. 있네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강하게. 네. 정말 6중은 대포알이 날아간 줄 알았어요. 지금 공격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빠르다 보니까 이현주 선수 피하지 못했죠. 스피드도 있습니다만 힘이 실리는 역시 알레시아의 공격입니다. 자, 이번에도 쉽지 않은 공격이었는데 중앙에서 백어태. 이현주 맞고 나갔습니다. 점수 9대 5 앞서가는 기업은행. 자, 리스브 불안합니다. 이번엔 한유미의 공격 나갔습니다. 밀려나갑니다. 자, 기업은행 선수들 이러한 이정철 감독의 작전일 수 있습니다. 서브리시브를 흔들어서 상대 범실을 유도하는 네. 그런 경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잘 움직였나요? 최소한 2단 연결은 되어야지. 연결이 안 될 정도로 리시브 가면 안 되지. 그다음에 그 알레 때릴 때 좀 더 쳐주라고 쳐줘. 특히나 전이에서 때릴 때는. 어? 다시 캐치부터. 캐치할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캐리씨. 저 서브리시브에서의 정확하게 센터에게 연결이 됐을 때 두 번째 네. 2단 연결을 하는 선수가 공격수에게 편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2단 연결을 잘하는 얘기였고요. 네. 알레시아 선수의 전위의 공격에서 지금 짧게 때리는 공격보다는 엔드란 깊숙하게 때리는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뒤쪽으로 나와 있으라고 했죠. 네. 오른쪽 한임의 공격.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더번의 찬스. 알레시아 오른쪽에서 자, 그럼 한 번 더 아사드로 맞지 않았어요. 올려놓습니다. 이번에 몬타뇨 성공. 알레시아의 공격이 아깝게 됐네요. 그렇죠. 알레시아 선수의 네트 선상에서 뛰었을 때 알레시아 선수가 때려줬던 거는 맞는데 너무 네. 타임이 빨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확한 손에 맞지 않고 들어갔죠. 자, 역시 마무리. 네트 맞고 몬타뇨 공격 성공했습니다. 차이선의 서브. 자, 김민주 올려놨습니다. 다시 알레시아 이번에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 맞고 커버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한유미 공격. 자, 블로킹. 한수지. 자, 몬타뇨. 저 2단 넘겼습니다. 저 지금 네. 알레시아 선수의 범실이죠. 지금 박정은 선수가 수비는 잘 해줬지만 네. 알레시아 선수의 손목이 따라가면서 도출하게 됐죠. 네, 그를 건드렸군요. 점수 10대 7. 자, 김민주 리시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박힌강. 아, 나갔어요. 잘 봤는데요. 저 이현주 선수, 알레시아 선수에게 볼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먼저 수비 위치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박정환 선수 빈 위치를 잘 보긴 했지만 아웃이 됐네요. 이정철 감독입니다. 힘빼라고 힘빼고 조금 여유 있게 올려놓고 자, 봐, 지금 아니 빨리 준비해야지. 준비가 안 하잖아. 캐치는 사람이 있으면 캐치가 네가 아니고 딴 사람 정이 좀 빨리 준비해야지. 자, 더 천천히, 브라킹 더 천천히. 자, 해. 있습니다. 알레시아 선수가 많은 공격을 해주고 있지만 그 외적인 선수들도 나한테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2세트가 알레시아 선수에게 볼을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네. 알레시아 선수에게 브로킹이 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예측하는 그런 패스였습니다. 네. 자, 차이선이 계속해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알레시아 저 이브라 브로킹 포인트. 오늘 첫 번째 브로킹 포인트 김세영. 자, 김세영 선수 매 경기마다 5개 이상을 넘는 그런
블로킹을 해주고 있고요. 네. 공격 득점보다는 항상 블로킹에 득점이 많은 김성 네. 선수죠. 안타까워하는 알레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자, 김세영 선수가 지금 장수현 선수가 빠져있는 가운데 잘해주고 있어. 다시 한번 갑니다. 알레시아! 이번엔 끊어냈습니다. 각을 이용하는 공격을 했을 때는 이현주 선수, 지금 같은 경우도 알레시아 선수의 정면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측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손을 뻗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앵글샷 성공시켰습니다. 알레시아. 서브가 좋은 김희진. 서브를 강하게 가지 않고 있어요. 짧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버튼 이 블러커. 네. 저는 높이가 있다 하더라도 점프하는 만큼 타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권타니 선수의 남편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경기. 자, 이유혁 선수 맞고 코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브가 좋은 백목화가 나왔습니다. 점수 11대 10. 어, 어느 순간에 다 따라왔네요. 자, 강한 서브. 자, 중앙입니다. 중앙에 박경량. 자, 바운드 했습니다. 자, 찬스입니다. 이현주. 자, 안고 떨어졌는데. 네. 공격 성공, 이현주. 저, 몬타뉴 선수에게 뭔가 이현주 선수, 황민규 네. 선수의 득점이 나왔을 때, 한수지세타의 팀을 이끌어 나가는데, 네. 참 쉬운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죠. 지금 기업은행이 지금 리스크가 좀 불안해요. 네. 네. 순간적으로 지금, 인삼공사 따르는 상황인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백목화의 서브. 12대 11. 회전이 앞쪽으로 걸리면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박경란의 짧은 서브. 앞차. 중앙에서. 네. 어, 몬타뇨. 세 명이 떠도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 몬타뇨 선수의 좋은 공격도 있지만 지금 수비하는 선수들이 몬타뇨 선수에 대한 그런 골에 대한 겁을 먹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같이로 넘어가 있죠. 네. 자, 리스크가 좀 어렵게 되고 있는데 걱정한 블록아웃 시켰습니다. 이런 1대1을 만들어줬을 때는 지금같이 좋은 공격을 하면서 핵대사 역할을 해줘야 되죠. 네. 2접지에 득점하고 있는 박정화 선수입니다. 자, 1세트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대 12. 한수지. 아! 네. 아, 김세영과 완벽한 호흡이네요. 저 김세영 선수의 공격을 했을 네. 때는 높은 위치 블로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네. 강한 공격보다는 재치 있는 그런 페인트나 연타성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비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김혜수 선수가 또 다시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갔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몬타뇨. 자, 리스브가 계속 불안해요, 지금. 자, 알레시아가 연타. 자, 수비 잡아내나 몬타뇨 이현주의 수비가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박정합니다. 나이스 디그 김혜수. 자, 중앙에서 백어택 성공 몬타뇨. 오늘 한수지세타 선수 모든 공격수에게 편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토스를 잘해주고 있네요. 네. 자, 드디어 역전시켰습니다. 인삼공사 박정화의 공격의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기업은행입니다. 다시 한번 박정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 따라갑니까? 아, 3단 넘어갑니까? 직접 다이렉트. 자, 하지만 막아냈습니다. 몬타뇨. 자, 이현주의 공격. 아, 성공입니다. 이현주 기분적 포인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인삼공사. 저 지금 이현주 선수의 어려운 두 번째 연결해서 몬타뇨 선수에게 넘겨줬지만 이런 모습으로 해서 전체적인 선수들의 흐름을 바꿔줄 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 저걸 잡아서 넘겼거든요. 이현재 마지막 공격 성공. 자, 리스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레사의 백어택. 자, 또다시 한숨 돌립니다. 15대 14. 어느 경기를, 어느 팀과의 경기를 해서 그래도 왼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서브리시브에 참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때문에 서브리시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격 성공률도 바뀝니다. 네. 자, 유희옥의 짧은 서브. 속공! 성공. 이번엔 김은영. 16대 14. 두 번째 테크니컬 포인트에는 인삼공사가 먼저 도달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성 체육관입니다. 화성 체육관입니다. 16대 14로 인삼공사가 경기를 일단 뒤집어 놨습니다.
자, 기업은행이 뭐가 문제일까요? 네, 서브리시브가 안 되면서 세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트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서브리시브가 잘 됨으로써 알레시아 선수에게 골이 가는 것과 서브리시브가 안 됐을 때 알레시아 선수에게 또 골이 올라가는 게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서브리시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기업은행은 몇 개의 좋은 수비가 또 나오면서 이것이 공격 포인트로 다 이어졌습니다. 이현주의 서브. 자, 1세트, 자, 후반부로 갑니다. 다시, 박정아! 네. 성공! 이번엔 이현주가 사망하지 못했습니다. 자, 박정아 선수에게 지금 우상우사 선수들이 쫓아를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박정아 선수가 이 후비를 넘겨야지만이 박정아 선수 한 단계 올려 쓸 수 있는 실력을 가져갈 수 있고요. 네. 또 박정아 선수에 대한 득점도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16대 15, 자, 박정아. 아, 서브 범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서브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정화 선수가 이번에는 범실이었습니다. 자, 안미선을 투입을 하면서 수비를 보강합니다. 한추지 강한 서브 역시 범실. 서브가 좋은 선수들 하지만 범실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7대 16 기업은행이 앞서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지금 기업은행 선수 목적타를 이용하는 그런 서브들을 많이 때려주고 있는데 네. 목적타를 때렸을 때는 확실하게 어느 선수에게 정확한 그런 서브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선수가 또다시 두 포인트 차. 김은영의 서브. 알레시아 밀어줘서 알레시아! 네. 1대1에서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저 김태형 선수 지금 김은영 선수를 한다는 생각 하에 네. 알레시아 선수를 약간 놓치는 그런 모습들. 알레시아 선수에게는 항상 수명의 블로킹이 가졌어야 되죠. 네. 자, 몬타뉴의 1대1에서 공격 성공하는 알레시아. 이번엔 김희진. 자, 역시 서브를 강하게 가진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버터! 중앙에서 뚫어내는 공격이 굉장히 그 성공 확률이 높아요. 저 지금 시간차 공격에 대한 그런 득점이 네. 지금 6개가 있는데요. 성공률 64%예요. 그만큼 이동하는 공격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두 점 차인데요. 기업은행은 뭔가 이제 수비에서 막아내야 되는데 오, 자,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레샤. 자, 2인 블로커. 자, 이현주 나이스 디그예요. 자, 올라왔습니다. 중앙에서 아, 살려냈습니다. 자, 3단 넘깁니다. 찬스입니다. 자, 한수지 어디로? 이현주 성공. 나 이현주 선수 좋은 공격으로 인해서 득점을 해주네요. 네.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3점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이 포인트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정철 감독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이전아 지금도 봐. 첫 번째 레인에 페인트 스킬 그거를 어떻게든지 다른 기회가 있고 팔만 뻗으니까 네가 이 몸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떡하냐. 높이 올려놔야 연결을 하지. 그러니까 브라킹할 때 그냥 위에서만 깔짝깔짝 들어 때린 다음에 뜨라고 그러잖아. 때린 다음에 바로 바로 오케이. 저 지금 몬타뉴 선수의 공격을 득점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이현주 선수, 김세영 선수에 대한 네. 그런 공격을 득점 많이 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수비를 하면서 공격으로 연결되는 그런 네. 팀 플레이를 해줘야 되겠죠. 모타뉴가 7득점인데 이현주, 김세영이 넉점 7득점하면서 고른 배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3점 차 앞서 있는 인삼공사 한유미의 서브. 자, 박경강 잘 받아줬습니다. 올라갑니다. 몬타뉴 이 블로커 블록아웃입니다. 알레시아는 9점째 득점. 자, 두 팀 간의 경기 뭐 통계적입니다만은 지난 5번의 대결에서 1세트를 가져간 팀이 그날의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들어옵니다. 3인 블로커. 이걸 잡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네.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때려주는 그런 공격보다는 지금 시간차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못한 선수. 네. 성률이 굉장히 높은데 손 맞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몬타뉴의 강한 서브. 자, 다시 오른쪽에서 알레시아. 역시 자 살려냈어요. 오늘 이현주의 커버가 좋습니다. 이현주의 공격. 아 밀려나가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요시 선수는 빨리 본인이 수비를 해놓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뒤로 빨리 물러났어야 되는데 네. 나한테 오는 것보다는 원장준 선수에게 볼이 올라갈 거라는 예측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범실이 나왔죠. 자, 속공! 자, 받았습니다. 자, 미러키! 자, 코트에 닿나요? 네. 자, 코트에 닿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성찬 선수들 끝까지 마무리까지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네. 보이고 있네요. 자, 21대 20까지 또 접전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지정희 선수가 들어와서 포인트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안유미 선수. 네. 정화가 지금 팔꿈치가 좀 온전치 않아서 완전하게 크로스를 잘 못 때린다고 왼발한 걸 랩트에 나와서 수비해주고 스트레이트만 확실하게 잡아주란 말이야. 네. 다시 캐치 캐치. 자, 태진 씨. 같은 플레이에서 다시 줘. 다시 주든지 아니면 찢어놓고 센터를 멀리 앞에다 놔. 센터의 블로킹들을 이동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상대팀의 선수가 어느 쪽에 부상이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박성영 감독. 역시 박정환 선수 팔꿈치가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역선 쪽에 기분 각이 나옵니다. 자, 좀 길었어요. 다시 밀어넣기. 자, 뒤에서 한유미 커버를 합니다. 김생 올려주고 문타녀 빼놓지. 네. 이런 걸 또 포인트로 가져가네요. 다른 데와 다르게 정말 좋은 그런 강한 공격을 해주는 문타녀 네.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문타녀 두 선수 사이를 강하게 꿰뚫었습니다. 이호이 이번에 알레시아 백어택. 자 네. 아. 네트만 떨어지는 건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트에 걸렸을 때는 급하게 찍는 것이 아닌데 네트에 맞고 한 타임 속에서 오기 때문에 네. 선수가 천천히 볼을 끝까지 봐줬어야 되죠. 자, 이소지 세타를 취입하면서 세타의 높이를 높여봤습니다. 이정철 감독, 지정희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를 넣겠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문타녀입니다. 문타녀 직선. 라인을 밟았나요? 자, V 공격 라인을 침범했습니다. 살짝 밟았죠. 네. 22대 22 동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찬스입니다. 기아문에 자 어디 패스트. 아 이소진 대단한데요. 자 이소진 세타 이호희 세타와의 블로킹 원포인트로 인해서 들어갔지만 네. 매 경기 때마다 이소진 세타 블로킹의 득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만큼은 공격으로 인해서 득점을 가져가네요. 완벽하게 허를 찔렀습니다. 자 이번에 이현주 공을 다시 바운드 시킵니다. 자 높여놨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낮았습니다. 자 미라의 성공. 알레시아 전 포인트 기아문에. 지금은 알레시아 선수가 볼을 때릴 수 없는 높이였어요. 네. 연결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수비 위치를 선정을 해줬어야 되죠. 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세트포인트. 자, 지정의 서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몬타뇨 옵니다. 인 블러커 다시 막아냈습니다. 알레시아. 자, 박경남이 올립니다. 중앙에서 김혜진 성공! 네. 1세트 25대 22로 기업은행이 가져갑니다. 자, 강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김희진 선수가 넣어줄 수밖에 없는 페인트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지 나왔네요. 세트 수당 1대 0으로 기업은행이 앞서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집니다. 화성 체육관입니다. 화성 체육관입니다. 장윤희 해설위원과 함께 NH농협 2011-2012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자, 김희진 선수의 마지막 아주 멋진 포인트였어요. 네, 그렇지만 이호희 세타와 이소진 세타의 지금 체인지 되면서 네. 이소진 세타의 그런 유오브로킹으로 인해서 지금 수비해서 알레시아 선수나 김희진 선수에게 네. 연결되는 그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타였죠. 자, 1세트 정말 엎치락 뒤치락이었는데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두 팀 모두 몬테네 공격! 김민재 잡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2세트. 인삼공사 박상룡 감독.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한 번도 못해봤다고 해요. 네. 자, 과연 오늘 승점 1점만 얻으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경기인데요. 일단 1세트는 기업은행이 가져갔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알레시아! 네, 알레시아가
4우로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면서 수경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12점째 득점. 네, 이정철 감독 항상 얘기 안 되셔서 발이 좀 느리는 게 조금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만큼은 상당히 빠른 그런 발을 움직여주는 알레시아 네. 선수죠. 자, 김희진의 서브. 네. 아, 길게 밀려 나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은행 선수들이 다른 경기와는 좀 다르게 강한 서브를 그렇게 넣고 있진 않아요. 네. 목적타에 대한 그런 서브를 지금 넣고 있죠. 네. 안효미의 서브입니다. 자, 범실. 서브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네. 지금 흐름에 따라서 서브를 넣어줘야 때가 있고 강한 서브를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잘해야 아, 기었어요. 직접 지정이의 포인트. 자, 지정이가 지금 또 교체에 들어와서 오늘은 이제 공격 기여도가 좀 높아요. 지정이 선수 같은 경우는 센터 가운데 선수로서 키는 작지만 상당히 네. 유효브로 키 좋은 그런 선수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골이 넘어왔는지 아니면 넘어오지 않았는지 따라서 네. 빈 자리를 잘 봤죠. 자, 이 블로커. 자, 디그가 됐습니다. 올라옵니다. 자, 3단으로 박경남이 밀어졌습니다. 이후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자, 미나르키. 아, 빈도 잘 봤네요, 몬타뇨. 그렇죠. 지금 같은 김민재 선수. 지금 네트에 볼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리베로로서의 지금 페인트밖에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네. 예측을 하고 지금 페인트에 대한 수비를 해줬어야 됩니다. 자, 몬타뇨가 다시 오늘은 강한 점프 서브를 봤는데 범실이 좀 나오네요. 지금 완벽한 스윙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브를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짓고 네트에 지금 걸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서브 범실 두 개째. 알리시아 서브. 오, 자, 리스브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못하냐. 블록킹 포인트. 아, 이정철 감독도 좋아하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그런 박정환 선수의 그런 블록킹이었었죠. 네. 자, 박정환의 블록킹 포인트. 몬타뇨를 잡아냈습니다. 오, 범실. 알리시아. 점수 5대 4. 2세트도 뭐 일진 1퇴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세영의 짧은 서브. 이동 공격! 지정이! 지정이 선수가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뉴욕세 선수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죠. 왜냐면 지정희 선수는 이동 공격에 가능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호희 세타와의 또 이전에 같은 팀에서 활약했던 선수. 그렇죠. 자, 시간차 2연주 성공. 점수 6대 5. 1세트를 어렵게 기업은행이 가져갔고 자, 2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아. 다시 한번 이동 공격. 안수지, 자, 백토스. 안테나 맞았습니다. 네, 이동 공격들을 항상 준비를 할 때 나한테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동 공격을 할 때 움직이는 그런 공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볼을 끝까지 봐주는 그런 공격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박정아의 강한 스바. 계속해서 지금. 서브만 성공이 되면 지금 더욱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박재현 선수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네. 서브의 득점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서브 리시브나 공격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죠. 네. 서브 1위가 오늘 지금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수지의 서브 포인트. 7대 7 동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박정아 선수를 보고 노려는 그런 서브였었는데 네. 박정아 선수가 좀 서브 리시브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직타를 합니다. 이번엔 김민주가 올려주고 중앙에서 백업체! 네. 알레시아 8대 7이 됐습니다. 2세트도 기업은행이 먼저 테크니컬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정규리그 첫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삼공사. 아,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더 많은 승점 확보해야 되는 기업은행의 한판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세트도 지금 뭐 박빙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그런 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인삼공사 선수들이 약간 그런 충만한 그런 생각들이 네. 경기를 참 어렵게 하고 있네요. 네.
세트 수가 1대 0 기어분행이 앞서 있습니다. 이후 세타의 서브. 시간 차 한유미. 지금 몬타뉴 선수 공격도 좋고 지금 다른 선수들에 대한 그런 공격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세트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지 네. 아니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지를 한 수세타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네. 한유미 선수가 첫 번째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김혜순의 서브. 오, 자, 서포트.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박정아 쪽을 노리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나한테 서브에 대한 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한 발 먼저 앞서가 나가는 그런 서브 리시브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김혜순 서브가 좋습니다. 또 갑니다. 자, 이번에 박경랑이 잡아주고 올려놨습니다. 알레시아.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이현주. 자, 받아주고 다시 한번 한유미. 아우. 자, 블록킹 걸렸습니다. 몬타뉴 들어서 때립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이효이와 박정아 사이를 뚫어냅니다. 10대 8, 두 점 차로 벌어집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이정철 감독. 볼이 좋은 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저 아들레하고 지금 희승이하고 우리 브라킹 치고 높은 자리인데 안 맞잖아. 지금 안 쓰잖아. 딱 기다렸다가 자리 잡아가지고 무릎을 써야 되는데 그냥. 브라킹 뜨면서 뒤돌아본다고 더 있으란 말이야. 더 있으라고. 바운드 시켜야지. 더 있으라고. 그리고 잡아. 넘어고 때리는 목적탄은 강도가 강해 약해. 약하면 네가 해줘야지. 안돼. 그렇죠. 박정아 선수에게 때리는 그런 서브 목적탄은 사실 강한 서브보다는 약한 서브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발 먼저 나가는 앞서 나가는 그런 서브 리시브. 또한 문탄유 선수의 공격을 다 차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로킹으로 이용한 면서의 공격에 득점을 가져가겠다. 네. 자,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스코어 다시 받아냅니다. 한유미 쪽으로 갔습니다. 블록킹 다시 올려내면 자 몬타뉴 오픈 성공. 아, 어려운 공격 또 몬타뉴가 성공을 시켜주네요. 지금 몬타뉴 선수 타점을 이용하는 먼 거리를 이용하는 그런 공격들 참 잘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기어문의 선수들의 빨리 수비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네. 11대 8 석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반대쪽 노려봤는데 네. 내리던 쪽이 아니어서 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11대 9, 2점 차. 김희진의 서브. 힘을 강하게 했습니다. 아, 오늘 박정호와 김희진이 경기, 글쎄요, 1세트, 2세트, 지금까지는 서브가 터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브가 계속 네트의 밑하단에 맞는다는 것은 때려서 높이에서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타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가면서의 토스의 역할도 있지만 빨리 밀어 때려주는 그런 서브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인상공사는 백목화. 서브 좋아요. 자, 박정화가 언더토스로 올려놨습니다. 알레시아 이부터 뚫어냅니다. 본타녀 미세한 가장 높은 곳을 잘 뚫어내는 알레시아 16점째 득점. 두 선수 다 볼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볼을 달려주라는 그런 좋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박경랑 리시브 좋지 않습니다. 박경랑의 서브 포인트. 약한 서브를 있을수록 더 신중하게 볼을 끝까지 봐줘야 되겠죠. 네. 시즌 14개째 서브 포인트 기록하는 순간 한 번 더 갑니다. 너무 긴 듯. 뒤쪽으로 넘어왔는데 그것도 때려내네요. 그렇죠. 지금 때는 지정희 선수가 가운데서 블로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란 선수 수비에서 박정아 선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희 선수의 뒤쪽에서 수비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네. 13대 11 서브 범실. 두 팀 모두 강한 서브는 오늘 범실이 많습니다. 알레시아 선수의 몬타뉴 선수의 남편이었는데요. 서브 범실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알레시아 점수 14대 12 두 점 차. 본인 스스로도 좀 어이없는 범실이라 생각하는지 표정이 아예 없어요. 네. 자, 이전에 이제 차이선이 서브할 때 포인트를 많이 가져갔단 말이죠. 서브 범실은 7개씩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선의 서브 역시 박정아 쪽이었습니다. 박경래 올려주고 자 박정아 자 블록킹 커버가 됐습니다. 이번엔 알레시아 페인트 잘 봅니다. 잘 봐. 네. 시즌 치르면서 시야도 많이 넓어진 알레시아 선수. 네. 강약을 조절하는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 컨디션을 찾아가는 그런 습들입니다. 빈 공간 정확히 떨고 놓습니다. 자 지정희의 서브. 한수지, 자, 몽타뉴의 백어택! 나이스 데이그 박경락! 올라왔습니다! 박정아! 성공! 자, 이 포인트 가져가면서 동점 14대 14. 저 1세트에서도 지금 이 위치 선상에서 지금 역전시켰던 그런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현주 네, 나갔습니다. 밀려 나갔습니다. 아웃이에요. 다시 역전. 기업은행 15대 14. 자, 오늘 경기 매 세트마다 정말 치열하네요. 지정희 선수 서브 때도 포인트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시간차 갑니다. 나이스 빅을 잡아줬습니다. 올려놓고 주가 있어. 김혜진! 자, 나갔는데요. 지금 나긴 나갔는데 이게 손 맞고 나갔는지 합의 판정을 유도합니다. 자, 이 포인트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아, 인지가 흔들렸네요. 네. 이현주 선수의 오른손 인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자, 정확히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현주의 터치아웃. 점수 16대 14가 됐습니다. 자, 2세트. 기업은행이 또 끌려가다가 다시 또 경기를 또 뒤집었어요. 그렇지만 이현주 선수의 이 앞전에 나왔던 그런 범실들이 정말 나와 있지 않을 때 범실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에 참 어려운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점수가 16대 14가 됐고 지금 기업은행이 13점부터 16점까지 또 몰아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위치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정희 선수가 서브를 때리는 그 위치에서 1세트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은 지정희 선수가 팀에서 어떤 공격 공헌도가 상당히 좋고요. 지금까지 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수들의 그만큼 이 배구라는 게 흐름에 또 선수들의 마음에 묻은 그런 예민한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승을 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이제 쉽게 풀리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배구에 또 어려운 경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수들의 꼭 이겨서 우승. 네. 또 뭔가가 강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기 때문에 네. 상당히 몸에서의 나타나는 것들이 드러나죠. 네. 자, 한수지 올려주고. 자, 백어택! 어, 나이스 데이그! 자, 지정희에서 말했습니다. 알레시아! 성공! 지정희의 멋진 수비에 이어서 알레시아의 자, 똑같은 위치에다가 지금 알레시아 선수, 몬타뉴 선수 똑같이 때려줬는데 네. 지정희 선수는 몬타뉴 선수의 정면 위치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임명욱 선수는 알레시아 선수의 정면이 아닌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바꿔버리면 안 되지. 안 그래? 그냥 넓혀주라고 벌려주란 말이야. 지금 백어택이 전부 좀 이쪽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서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대진씨! 알레시아 선수에 대한 공격 코스를 얘기를 했고요. 또 한수지 세타의 그런 팁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이게 포인이 득점이 안 됐다 해서 다음에 다른 플레이를 가게 되면 네. 다른 그 반대 있는 선수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좀 받아가죠. 네. 막아냈죠. 자, 이번에 직접 넘어가서 한 번 더 갑니다. 몬타뉴 길게 밀려 나갔습니다. 아웃입니다. 몬타뉴. 이 경기만큼은 그만큼 수비가 중요하다는 면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인을 만나요. 네. 자, 18대 14에서 이현재 공격 다시.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자, 박정아. 3단 넘깁니다. 자, 기업은행 찬스.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면 첫골! 자, 넘어옵니다. 네. 또다시 기업은행의 포인트. 좋은 수비를 해주면서도
지금 계속 네터치에 대한 네. 방면에 대한 범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기어보행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거의 살짝 네트를 건드린 것 같은데요. 세타 전이잖아. 광화문 밀어줘. 지금 서브가 센 것도 아닌데 지금. 자, 다시. 해주세요. 저 선수들의 시야가 넓어야 되는 것이 지금처럼 한수지 세타는 공격형 세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위에 있을 때는 그만큼 한수지 세타에게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서브 리시브 또 수비가 돼야 되겠죠. 네. 박삼룡 감독 생애 첫 정규리그 우승.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걸 오늘 이 경기에서 하고 싶은데 녹록지 않네요. 자, 지정이 서브. 자, 계속해서 갑니다. 지정이. 이번에 속공! 어, 또 잡아냈어! 다시 한 번. 자, 올려놓고 한 번 더. 이현주, 자, 블로킹. 자,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몬타뇨입니다. 몬타뇨 3인 블로크. 나이스 디그. 알레시아. 이번 주간 김민지 런닝. 성공! 20대 14. 역시, 알레시아 선수까지 수비를 한다면 그만큼 선수들이 지금 수비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네. 지금 지정희 선수 역시 확실하게 오늘만큼은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자, 백목화 서브. 중앙에서 김현주. 네. 아, 이현주. 오랜만에 하나 잘라냈습니다. 20대 15. 한유미를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자, 점수가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2세트. 자, 접기 듯했는데요. 알리시아 백어택. 포인트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17점째 득점 알리시아. 자, 이수진 세타. 지금 유세타와의 체인지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볼이 거의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정상적인 전이 토스나 아니면 백바트까지 연결되는 그런 토스는 정말 잘해주겠네요. 네. 자, 박정아 오늘 서브가 잘 통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몬타뇨의 백어택. 더 잡아냅니다. 다시 중앙에서 김혜진 3인 블록 네.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박상준 감독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혜진 선수에게 지금 3명의 브로킹이 뜰 필요는 없거든요. 네. 2명의 브로킹 해주면서 뒤에 페인트나 아니면 브로킹 맞고 나오는 그런 수비들도 해줘야 되겠죠. 네. 자, 길어요, 길어요. 밀어넣킹. 올라왔습니다. 자, 방향이 좋지 않습니다. 자, 임봉혁 다급하게 넘겼습니다. 자, 이번엔 첫골 성공! 김희진, 기업은에 무섭게 몰아칩니다. 사실 이정철 감독에 대한 그런 답변일 수도 있고 이호희 세타와 이수진 세타의 스타일은 완전 다르거든요. 네. 이호희 세타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박정아 선수는 알레시아 선수에게 갈 수 있는 볼이었지만 네. 이수진 세타 정말 과감하게 속공으로 인해서 네. 자, 강한 서브! 아, 이번엔 아웃이네요. 박정아 23대 16 점수가 지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7점 차. 한수지 속공을 살짝 밀었는데요. 자, 올려놨습니다. 자, 몬타뇨 오픈. 오! 자, 그래도 손을 갖다 대요. 그만큼 박경란 선수에 네. 대한 그런 수비 위치가 좋다고 볼 수 있죠. 박정아를 빼고 안미선을 투입합니다. 23대 17. 자, 2세트. 현재로서는 기업은행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한수지의 강한 서브. 자, 안미선 올려놨습니다. 뒤쪽으로 알레시아 성공. 자, 초반에는 이호희 세타를 가다가 후반에 지금 이소진 세타를 기용해서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단 말이죠. 이소진 세타는 키가 크기 때문에 네트 선상에서 볼이 떨어지면요. 상대 블로킹도 턱이 들리다 보면 공격수를 놓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죠. 매치 포인트. 아, 셋 포인트입니다. 중앙에서 또다시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김민진 성공. 25대 17. 자, 이런 면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효희 센터 지금 같은 알레시아 선수에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소진 센터는 김민진 선수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또 센터를 마무리해주네요. 5회 경기가 되어왔던 그동안의 경기. 자, 오늘 경기 과연 기업은행이 3세트 5회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잠시 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중간입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NH농협 2011-2012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기업은행과 인삼공사의 경기 중계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팀의 주축 선수들의 득점은 알레시아 18점, 몬파네 15점, 김희진 6점, 이현주 6점, 박정화 5점, 김세용 6점. 점수로 봤을 때는 뭐 선수들이 자신들의 때 활약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의 득점, 네. 수비가 지금 잘 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네. 그런 득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를 잘 치러주는 기업은행 팀이죠. 네, 기업은행 이제 몬타니의 공격을 계속해서 리그를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갔습니다. 자, 2위 세타가 또 나왔고 이번엔 자 블록킹 됐습니다. 자, 김세 올려주면 한 번 더 갑니다. 몬타뇨 배수구 받아냅니다. 자, 밀어넣기 되지 않고 다시 올려줍니다. 촉감은 믿지 못했습니다. 김세영. 김세영 선수에게는 지금 한 시세대가 주는 킥킥이 좀 낮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트를 넘기지 못 넘기는 상황들이었죠. 유난히 지금 몬타뇨 볼을 거의 다 받아내고 네. 있거든요. 몬타뇨 선수가 지금 블로킹에 자꾸 유블로킹이 되다 보니까 네. 긴 거리를 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비에서 계속 그거 있고 네. 자, 인삼공사 측으로 지금 포인트를 줬거든요. 자, 지금 잠시 이정철 감독이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경기가 지금 잠시 멈췄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나요? 진행이 지금 잠시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네. 이철 감독이 지금 판정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축조를 눌렀거든요. 축조를 누른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이 나면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그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 중요하고 딜레이 원형을 구두로 줘야지. 구두로 줘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제식률 좀 제식률 이건 규칙 아닙니까? 예? 구두로 먼저 주기로 돼 있잖아요. 제신요청이 제신요청. 아니 이거는 지연아 경기 지연하냐 지금. 경기 지연에 대해서 지금 이정철 감독에게 경고를 줬는데 자, 그 전 상황에서 인삼공사 쪽으로 포인트를 그렇죠. 볼을 넘기질 못한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네. 지금 주가 인삼공사 팀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자 뒤에서 자, 페인트 성공했습니다. 알레시아. 자, 알레시아 선수 흐름을 지금 같은 경우는 강한 공격을 네. 하기 시도를 했다고 하면 블로킹에 지금 유블로킹이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네. 지금 페인트로 인해서 잘 지금 고비를 넘겨주고 있네요. 네. 자, 임목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몬타뇨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자, 어째 한유미의 공격. 자, 계속해서 수비가 좋습니다. 자, 알레시아 오픈. 네. 블록킹 막아냅니다. 몬타뇨. 지금 할 때 블록킹에 대한 그런 카바를 확실하게 해줬어야 되고요. 알레시아 선수도 본인 스스로의 올라온 않을 거라는 생각하에 지금 네. 공격을 해줬네요. 한유미 서브. 자, 왼쪽으로 밀어주고 알레시아 네. 블록킹 포인트. 한 번 더 연속해서 블록킹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지금 몬타뇨 선수에게 지금 완벽하게 차단되는 그런 공격들이었고요. 네. 알레시아 선수에게 좀 바람이 있다면 항상 왼쪽에서 기다리는 공격보다는 한 번 정도는 몬타뇨 선수처럼 이동하는 공격들을 조금 시도를 하면 네. 상대적으로 높은 브루킹보다 흔들린 브루킹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유미 서브 범실. 지금 상황에서는 한유미 선수 서브에 대한 범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네. 점수 3-2입니다. 자, 리스브가 짧았습니다. 2엠 쪽으로 자! 이번에는 기업은행이
아깝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현주 선수가 볼을 때릴 수 없는 상황. 네. 박정호 선수 예측을 하고 벌써 나와서 페인트를 잡으러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강한 지금은 좋은 그런 위치에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현상 공사가 서브 범실 연습해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몸타니요. 자신의 첫 번째 서브 포인트 점수 4대 4 동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역시 이제 이쪽은 한 명이 점을 노리면 한 번 더 갑니다. 자,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네. 김세영 선수 어택 라인에 짧게 떨어지는 그런 서브에 대한 것들은 김세영 선수가 받아줘야 됩니다. 네, 임명호 빼앗기 너무 멀었습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 이현조 올려놨습니다. 중앙에서 문탄이 성공. 5대5 동점. 승점 1점만 따면 박성용 감독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데 세트 스코어는 2대0.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한유미 뛰어넣고 자, 이현주의 공격 성공. 네, 몬타뉴 선수에게 우전도보다 이현주 선수 한유미 선수의 득점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네. 8점째 득점하고 있는 이현주. 자, 김세영의 짧은 서브입니다. 중앙에서 다시 백어택! 네, 커버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박정호 쪽으로 갑니다. 성공! 박정호가 저렇게 성공률이 높아져야 알레시아와 박정호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박정호 선수 지금 같은 경우는 밀어 때리는 탑법 또 강한 높이가 있을 때는 짧게 때리는 탑법 여러 탑법으로 인해서 공격 시도를 해줬을 때 네.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동 공격 블로킹이 막혔습니다. 네, 이번 다시 이현주 이 블로킹. 자, 따라갑니다. 임명호 넘길 수 있습니다. 이현주 기어브랭의 찬스. 자, 왼쪽 밀어줘 박정호 성공. 연속해서 공격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박정아 7대6 역전을 시켰습니다. 자, 유세타 역시 많은 흥국 생명에 있을 때 우승도 많이 해봤던 그런 아런 역할 역시 박정아 선수에게 좋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네. 잘해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리시브가 잘 안 돼요. 자, 그대로 밀어넣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알레시아 나가네요. 자, 맞았다고 또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기업은행인데요. 안 맞았네요 이번에. 네. 선수를 위한 응원 감사합니다.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자,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 강하게 어필하고 또 이제 뭐 합의 판정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 공격의 그런 블로킹의 터치아웃에 대해서는 네. 제 공격을 때리는 선수가 제일 먼저 압니다. 네. 알레시아 선수 약간의 그런 표정이 네.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아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다시 시간차! 고! 아, 이번에 몬타뉴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점수 8대 7. 지금 매 세트, 지금 첫 번째 테크니컬 포인트 기어브랭이 먼저 도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박정아 선수의 공격 같은 경우도 이동 공격을 해서 내 타임에 벌써 딱 때려줬어야 되는데 볼이 그 타임에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볼이 약간 밀렸거든요. 네. 근데 몬타뉴 선수 이 타임에 손을 댔을 때 볼이 지금 위로 높게 오는 상황에서 네. 범실에 나왔는데 몬타뉴 선수 표정 보면 이렇게 좀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짓기 위해서 또 지난 경기도 그랬고요. 또 이번 경기도 이번에는 계속 하고 있는 인삼공사인데 네. 오늘 경기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선수들 인삼공사 팀을 맞이해서 항상 네. 경기할 때 보면 자신 있는 그런 경기들을 할 때가 많이 보여요. 네. 선수들의 그런 움직임도 다른 뭐 수비가 좋은 도롱사나 아니면 현대건설을 맞이하는 그런 경기보다는 인삼공사 팀을 맞이했을 때 선수들의 그런 자신감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삼용 감독
이번 시즌 이제 남은 경기 중에 홈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원정 가서 행다리를 한번 쳐야 되는데 자 이번에 서브 범실 박정화 서브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작전 타임이나 특전의 타임인 상황에서는 네. 더 천천히 서브를 내려줍니다. 네, 오늘 서브 득점이 있는 한수지입니다. 한수지 강한 서브 범실. 범실 두 개째. 나 지금 한수지 센터도 마찬가지고 박정환 선수도 마찬가지 서브가 내가 지금까지 때렸던 그런 타임에서 안 들어가다 보면 네. 골을 달래서 서브를 넣어준 그런 작전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자 앞쪽에서 한유미가 올려놨습니다. 몬탈 뜹니다. 이 블러커. 지금 이제 몬탈 선수가 때리는데 어쨌든 이 기업의 선수들이 오늘 뭐 몸에 맞든지 계속 맞추고 있어요. 9-9 동점. 오늘 경기에 승리하진 못해도 두 세트만 따내면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속고 갑니다. 막혔습니다. 이번에 한유미. 네, 지금은 이호희 센터에게 끌어당기면서 백 A가 아니라 한유미 선수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김희진 선수는 점퍼줬거든요. 네. 때문에 오른쪽에서 기다리는 그런 높은 공격을 시도를 했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호희 어느 쪽 중앙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올려놨습니다. 다시 밀어넣고 자 이효희가 알레시아에게 성공. 뒤쪽의 공격은 역시 알레시아가 제대로 잘 떨어뜨립니다. 10-10 동점 알레시아 23점째 득점. 이번엔 김희진 오늘 중앙에서의 공격 성공률 대단히 높습니다. 저 지금처럼 알리샤 선수도 이동하는 공격들을 좀 보여주면 네. 다양한 그런 득점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왼쪽에서 기다리는 공격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지정이 위에서 때려서 성공시켰습니다. 역시 3세트도 박빙의 승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서브가 좋습니다. 경랑 일단 잘 올려놓고 알레샤 쪽으로 오픈이 됩니다. 네. 이런 공격들의 참 성공이 좋아요. 자, 그만큼 알레샤 선수는 발은 느리지만 네. 골 때리는 순간의 임팩트가 좋고요. 성공이 상당히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네. 23점째 알레샤 점수는 11-11 공점. 오, 왔습니다. 몬타뇨 이블러커. 리그 해내는 박경남, 알레샤 어쩌죠? 이 블록까지 넘어갑니다. 잡지 못했네요. 지금 박정환 선수 블록킹에 대한 카바 지금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이후 센터가 지금 카바를 해주면 두 번째 연결도 불안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박정환 선수가 해줬어야 되죠. 주저했어요. 자 몬타뇨 서브. 자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알레샤. 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알레시아 선수는 12-12 동점. 앞쪽에서 안 맞았습니다. 자 찬스가 왔습니다. 기어문의 어느 쪽으로 알레시아입니다. 알레시아 페인트. 이런 걸 놓치지 않아.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볼이 약간 낮이는 상황. 강한 공격보다 또 빈 그런 위치들을 또 잘 보고 네.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작전 타임이 박삼룡 감독이 요청했는데 그 전에 지금 다시 이효희 세타를 빼고 이소진 세타를 또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몇 세트마다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라이트에서 브로킹이 붙었을 때 우리 연습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어. 라이트에서 들어오라 그랬잖아. 들어오라고. 지금 밖에서 안 봤어 지금 나한테도 계속 페인트 넣는 거. 레프트 쪽 바깥쪽으로는 브로킹 와도 때리지만 이쪽은 잘 놓잖아. 괜찮아. 케이지 씨.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좀 느껴줘야 되겠고요. 누구 한 명의 선수로서의 수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똑같이 움직이면서 수비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기업분의 이소지 세터를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백어택! 안고 떨어집니다. 알리스의 포인트.
자, 문탄의 포인트입니다. 자, 김세영 세타 빠지고 역시 서브가 좋은 차이선 선수가 들어갑니다. 13대 13 동점. 잡지 못했습니다. 목적타 서브 성공. 저 항상 손은 가슴에 올려놓고 머리 선장으로 갔을 때는 오버핸드로 인해서 서브 레시브를 네. 되거든요. 네. 하지만 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몸집이 나왔습니다. 네, 자 박정화 잡지 못했고 이정철 감독이 분위기를 끊어냅니다. 따라서 나오려면은 볼에 힘은 없지만 빨라 안 빨라. 그러면 그 빠른 반면에 네가 빨리 준비를 해야지. 네가 해야지. 준비해 괜찮아. 저 박정화 선수 좀 집중을 더 해줘야 되겠고요. 아직 어리지만 왼쪽 공격수의 앞으로의 큰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이런 고비들도 넘겨야 되겠고요. 네. 상당히 왼쪽에서 활약한다는 게 쉬운 그런 포지션이 아닙니다. 네. 서브 리시브, 루킹 카바, 뭐 공격은 공격들 어려운 것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들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또 갑니다. 자, 박정아 짧게 올려놓고 날레쳐 들어왔어요. 백어택 어렵게 넘어갑니다. 자, 한수진 어느 쪽으로 못하냅니다. 15대 13 두 점차. 박정아 선수가 저걸 견뎌내지 못하면 분위기가 또다시 인상공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차희선 선수가 서브할 때 포인트가 연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자, 또 갔습니다. 김민주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자, 박정아의 공격! 아, 이게 지금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서브리시브가 안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거든요. 네.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공격들도 지금 못하고 있죠. 네, 16대 13 석점 차가 됐습니다. 인삼공사가 13대 12 뒤져 있는 상황에서 연속해서 차희선 선수가 나왔을 때 연속 포인트가 이제 네, 박정원 선수 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많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차희선 선수의 서브의 득점은 없지만 그만큼 날카로운 서브로 인해서 또 본인 스스로가 또 김세영 선수보다는 또 수비력이 낮기 때문에 네. 이 취의 그런 김세영 선수의 체인지 역할이 잘 되고 있죠. 네. 몬타뇨 선수가 오늘도 아주 멋진 공격을 펼쳐주고 있고 역시 이제 알레시아 선수가 그에 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공격을 두 팀 외국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22점, 23점 뭐 다름은 없지만 그 외적인 뭐 박정호 선수 아니면 이현주 선수 그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나와야 되겠죠. 자, 16대 13에서 인삼공사는 여기가 3세트가 찬스가 되겠고요. 기업은행에서는 한 고비가 왔습니다. 또다시 갑니다. 이번에 김민주가 올려놨습니다. 박정아. 자, 박정아의 공격 맞고 자, 백목화가 밀어놨습니다. 자, 어렵게 3단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이소진 어느 쪽으로 중앙에서 백어택 나가네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소진 세타가 알리시아 선수에게 백어택을 주는 볼들이 약간 볼 하나 정도 지금 낮았거든요. 네. 알리시아 선수에 대한 그런 타점을 잡지 못했죠. 다시 이효희 세타를 투입했습니다. 자, 17대 13, 넉점 차. 점차가 좀 벌어졌어요. 차이선이 지금 계속 서브를 넣습니다. 자, 김민주가 잡아놓고, 박정아! 공격됐습니다. 한 번 더. 자, 알레시아의 공격 3위 블로커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3세트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한 수지 맞고, 코트 안에 떨어집니다. 아주 아까워합니다. 자, 왼쪽 밀어, 이현주 길었습니다. 자, 떨어지는 걸 올려놨습니다. 자, 박경남이 올려놓고, 중앙에서 김희진! 자, 카바냅니다. 자, 이번에 몬타뇨 오픈, 연타로. 자, 막아놓고, 다시 중앙에서 김희진 강하게! 나이스 디그, 임명옥. 다시 한번 이현주 쪽으로 2인 블러커, 블로킹! 자, 넘겨줘! 넘어갔습니다. 한 번 더 속공! 성공! 포인트가 됐네요. 지금 박정원 선수가 계속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김민진 선수에게 계속적으로 2회 세타 올려주고 네. 근데 2회 세타가 김민진 선수에게 주는 속공들이 좀 낮아요. 네. 반개 정도 좀 높게 줬으면 하는데요. 네. 자, 어버타니어 역시 대단한 탄력을 보여줍니다.
아주 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18대 15. 이게 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인삼공사가 또 3세트 가져가면 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알레시입니다. 알레시엇! 길었어요. 자,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네타치가 또 선언이 됐고요. 아까 딜러 원인 건데, 불러. 비디오 판정을 요청을 하네요. 비디오 판정 요청. 이정철 감독. 아, 전에 맞았네요. 네. 알레시아의 공격에서 자 네타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요청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정철 감독 IBK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됐습니다. 네, 이제 이정철 감독으로서는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아,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 말고 이게 좀 뭐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비디오 판독을 써야 된다는 것이 좀 아까운 거죠. 자, 어쨌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서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18대 16. 두 점 차 박정화. 자, 이번에 강한 서브가 나올까요? 강하게 갔습니다. 서비스가 안 되네요. 박정화 선수가 어쨌든 기어브랭에서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공격에서는 그래도 박정화 선수의 역할은 좀 해주고 있다 볼 수 있지만 네. 서브나 서브리시브 수비에서는 좀 너무 좀 아니라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린 선수로서 그 고비를 넘겨야지만이 네.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죠. 자. 그렇죠. 또 라인을 밟았나요? 자, 네. 너무 급하고 한 시즌에 세타 다른 선수들보다 세타가 너무 지금 급하기 때문에 네. 우성사 선수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지금 많이 가라앉는 그런 상황들과 또 급한 모습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인을 밟고 서브를 했기 때문에 범실. 자, 중에 왔습니다. 못하뇨! 더 나이스 피드 안미선! 자, 올라옵니다. 아, 이번에 공격이 좀 약했어요. 다시 한번 문터넷처럼 이 블러커 들어서 공격 성공했습니다. 최현지 선수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해줬어야 되고 네. 지금 전에서 나가서 수비 위치 선정하는 게 김희진 세타의 김희진 선수 뒤쪽에서 지금 수비 위치를 잡았죠. 네. 네, 수비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네요. 각도를 제대로 잡아주질 못했습니다. 20대 17 석점차 알레시아 갑니다. 알레시아 블럭 아웃시켰습니다. 자, 두 점 차인데요. 기업랭선 수비에서 이제 만회를 해야 될 터이고, 인삼공사는 이제 이 점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3세트 후반부입니다. 아, 서브가 너무 약했어요. 지금 앞에 김재영 선수와 문탄희 선수와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 앞에 목적타 했는데 정확하게 손에 지금 맞지 않았고, 힘을 너무 빨리 빼다 보니까 지금 밑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한유미의 서브. 자, 김민재 올려놨습니다. 전해철 밀어주고 자, 좋지 않았습니다. 자, 테스트 한 번 더 찬스 이어집니다. 첸지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 알레시아가 올려줍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역시 막혔습니다. 뒤에서 커버 해놓고, 오른쪽에서 몬타뇨! 성공. 22대 18, 6점차. 아, 지금 최윤지 선수하고 안미선을 투입을 해서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이정철 감독인데요.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기 투입하지 않는 선수들이 가서 해줬을 때 이렇게 세트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2단 같은 거는 볼 한번 보고 할 여유가 되잖아. 그 앞에 보고 공격수 앞에다가 줘. 어? 너무 급하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세타에게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공격수에게 급하다 보면 정상적인 토스보다는 공격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못 보고 토스를 했을 때 공격수 뒤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더 천천히 해서 공격수 앞쪽으로 공격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세트 인삼공사가 이제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알레시아 졸업습니다. 알레시아 자, 마운드 시킵니다. 하는지가 막아냈고 문타녀 위에서 자 이효희가 나이스 디그예요. 자 김민주 줄 곳을 바라보고 상단으로 넘겼습니다. 자, 찬스 인삼공사 문타녀 성공. 역시 문타녀 선수 기다리면서 때려주는 그런 볼보다는 이동 공격을 참 많이 잘 해주고 있네요. 네. 23대 18. 지정이 손 맞고 포인트. 한예미, 자 박경락. 이동 공격 지정이. 임명옥 걷어 올렸습니다. 아 김세영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떨고 넣었습니다. 세트포인트 인삼공사. 역시 이제 1위 팀을 이렇게 쉽게 잡기도 어려운 거죠. 네. 자, 두 세트를 잘 따냈습니다만은 3세트. 일단 인삼공사 쪽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안 맞았어요. 자, 하는지도 열지 않았습니다만은 본타녀가 내리 꺼졌습니다. 블록킹에 막히고 하는지 왼손으로 공격. 아, 넘어오지 않았는데 자, 승당 어렵게 넘깁니다. 자, 이효희 첫공 블록킹. 자, 뭔가 다들 잘 안 맞아요. 알레시아, 나이스 디그. 다시 밀어. 이렇게 강하게 때립니다. 몬타뇨 25대 18.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몬타뇨 선수 정말 집중력 대단하고요. 네. 지금 같은 좋은 공격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공격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규리그 우승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경기 4세트로 끌고 가는 인삼공사입니다. 잠시 뒤에 이어지겠습니다. 화성 체육관입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정규리그 첫 우승을 향해서 가는 인삼공사 두 세트를 먼저 내줬습니다만은 역시 1위 팀의 저력이 3세트에서 살아났습니다. 세트 수가 2대 1로 기업은행이 앞서 있는 가운데 이제 4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4세트가 인삼공사가 따내게 되면 일단 정규리그 우승 확정이에요.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포인트 먼저 따냈습니다. 인삼공사 박상경 감독 한 곡이 넘어갔네요. 자, 그렇지만 문산희 선수에게 이제 네. 더한 그런 많은 공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자, 화성에서 정규리그 확정 지을 수 있을런지요. 자, 길었습니다. 자, 밀어붙이는데요. 일단 한시 올려놓고 오픈! 나갔어요. 자, 나갔습니다. 길게 나갔습니다. 아웃으로 선언이 됩니다. 2점세 주심 아쉬워하는 박상용 감독. 김민진의 서브. 강한 서브인데요. 오늘 이 강한 서브가 성공률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박정환 선수도 그렇고 김민진 선수도 그렇고 오늘 그런 강한 서브로 인해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이게 기업은행의 장점인데요. 이게 지금 살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또 박정환 쪽으로 가나요? 자 이번에 박경랑이 올려놨습니다. 자 알레시아 인브로커. 시원하게 누러냈습니다. 저 지금 한예미 선수 지금 목적탄 박경량 선수에게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박정화 선수에게 계속 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기업은행에서는 박경량 선수가 서브리시브 수비에 대한 성공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앞서. 자 몬타녀입니다. 자 바운드 됐습니다. 자 올려놓고 자 찬스입니다. 이번에 박정화 경격. 네, 나갔어요. 아웃인가요? 아까 구해됐네요. 그래서 네. 안테나에 그 9m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네. 같은 경우 블록킹에 차단이 돼도 밖으로 철저히 수비를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저 내린 그림이 나가는 사이에 서브 득점 박경나.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목적타로 인해서 김정 선수에게 때려줄 때에 네. 그런 이제 연결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네. 다시 중앙으로. 네. 이제는 한시 세트, 3세트 이동 공격 시간차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문산
선수에게 긴 거리를 주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플레이들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지. 알렌시아 12가 했을 때 그래가지고 조금 더 준비 빨리 하자고. 지금 강한 서브에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쟤들 서서 때리거나 약한 서브에 지금 준비가 좀 늦단 말이야. 준비 좀 빨리 하고. 화이팅. 태진 씨. 승다. 지금 강한 서브가 아니라 약한 서브에 지금 계속 선수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저 운동할 때 보면 서브가 천천히 오는 건 기다리다 좀 지친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많이 듣는데 네. 지금 뭐 이성산 선수들 좀 그런 상황들이 네. 자, 이번에도 안 맞았습니다. 자, 찬스가 넘어옵니다. 왼쪽 밀어줘가자. 박철의 공격! 아, 한 수치 머리 맞고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밀어놨습니다. 이후 이번에 어느 쪽으로 알렌시아 쪽으로 합니다. 이 블록커! 뚫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같이 볼을 봐줘야 됩니다. 김민진 선수는 손등에 아이싱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 맞으면 얼얼하죠. 많이 네. 아프죠. 자, 점수 6대2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블록 나이스 디그. 자, 김민진 잘 올려줍니다. 자, 알레시아 어려운 공격 연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몬타뇨 연타. 자, 공격이 약했습니다. 자, 올려놓고 아 이번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 찬스는 인삼공사로 첫골. 아, 나가네요. 자, 한 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정원 네. 선수의 이단 연결이 알리샤 선수에게 안 되면서 지금 점수 잃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만큼 두 번째 연결 동작들이 네.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점수 6대3. 알리샤의 공격 블록 아웃. 7대3이 됐습니다. 사실 박상준 감독으로서는 사실 이 4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5세트는 사실은 오늘 큰 의미는 없어요. 인삼공사에게요. 그렇죠. 네.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리스가 선수를 때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유미 선수에 대한 이단 연결을 해줬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한수지 세타만이 두 번째 연결이 아닙니다. 골에 대한 가까이 있는 선수들이 해줬어야 되죠. 네.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점수는 8대3, 5점 차. 첫 번째 4세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점부터 6점까지 5점을 기업행이 한꺼번에 얻었어요. 그렇죠. 박경현 선수의 수비로 인해서 알레시아 선수에게 연결된 분들이 잘 되면서 연속적인 네. 그런 점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와 2단 연결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삼공사 정규리그 첫 우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성까지 왔습니다. 박삼용 감독에게는 가장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물론 이제 오늘 경기 패하면 뭐 다음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 계속 다음 경기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빨리 확정을 짓고 네.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노장 선수들에게는 좀 체력을 안배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들을 좀 주고 싶다는 박삼용 감독이었는데 오늘 경맹 팀을 맞아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기를 하고 있죠. 네, 승점 1점만 얻으면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2세트, 4세트를 따내면 승점 1점이 지금 확보가 됩니다. 자, 정상 8대3으로 기업은행이 앞서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뭐, 물론 이제 승점 3점이 아주 중요하죠. 자, 백어택! 아웃이 됐습니다. 몬타뇨. 29점째 득점 몬타뇨. 아주 흥미로운 4세트입니다. 승점 3점이냐? 정규리그 우승이냐가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 백업대 알레시아! 때릴 곳을 정확하게 조준한 다음에 때리는 느낌이에요. 공격타를 박경단 선수가 아니라 알레시아 선수에 대한 그런 백업대에게 갈 수 있는 코스를 또 막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네. 지금 너무 목격타에 대해서 의미 없는 그런 서브들도 네. 많이 있네요. 다시 한번 몬타뇨! 성공! 자, 몬타뇨 쪽으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수 9대5. 자, 속공 성공 김희진. 김희진 선수가 오늘 8점째 득점.
자, 박정환이 썼는데요. 자, 이번에는 강하게 때리진 않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유미. 아주 시원하게 강하게 내리 꽂았습니다. 한유미가 이제 이렇게 강한 공격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센터에 블로킹하는 선수들이 김산일 선수, 한유미 선수를 보다 보면 블로킹 높이가 낮아지죠. 네. 자, 알레시아입니다. 하나씩 두고 봤습니다. 11대 6. 알레샤 선수 개막 경기 할 때 제가 대전에 가서 경기를 관람을 했었는데 네. 그만큼은 정말 너무 느리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고 네. 이정철 감독도 항상 그런 느린다는 모습에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오늘만큼은 절대 느리지 않네요. 네. 자, 미련 없이 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한유미! 네. 네, 한유미의 연속 포인트. 11대 7. 이정철 감독으로서는 승점 3점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같은 시간에 펼쳐지고 있는 도로공사 GS 칼텍스 경기는 도로공사 지금 세트 수가 2대1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승점 경쟁이 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권입니다. 다시 한번 속공! 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만 올려놓습니다. 이호이 세터. 자, 어렵게 다시 한번 중앙에서. 틀었어요. 네. 자, 지금 판정이 어떻게 나나요? 라인을 벗어났을까요? 나가긴 나갔고요. 네, 혹시 이게 손에 맞았다고 어필을 하는 겁니까? 김희진의 공격. 합의 판정이 네, 아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선수의 볼을 때릴 때 많은 네. 좋은 점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손목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볼이 짧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아. 지금 나가고 있네요. 김세영 선수의 손끝에 걸리긴 걸렸군요. 네. 서포트! 인상공사 따라 붙습니다. 자, 분위기가 다시 인상공사 따라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박경강이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멀잖아 지금. 네, 네. 그럼 왼발이 더 후퇴이 돼야지 한 발. 자, 그러고 희진아, 이 사람이 연결이 백인데 연결이 어떻게 됐어? 어렵게 됐잖아. 그럼 붙었으면 가볍게 때려야지, 준비를 해야지. 어깨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잘 전체적으로 읽어줘야 되겠고요. 지금 볼이 세터에게 정확히 이어졌냐 아니면 연결이 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볼 위치도 다르거든요. 네. 공격수, 수비하는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겠죠. 네, 자, 연속 포인트 가면서 11대 9, 두 점 차로 따라붙은 인삼공사. 김지수의 서브, 적기들을 넣어놨어요. 자, 찬스입니다. 김세영이 밀어주고, 자, 못하죠! 블록킹 포인트가 되지 않고, 블록 아웃이 됐습니다. 11대 11. 자, 이제 다 따라왔습니다. 자, 유미랑 서브. 자, 블로킹 포인트! 자, 몬타뇨의 블로킹 포인트가 나오면서 11대 11 동점. 저 알레샤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되는 볼들이 알레샤 선수는 붙여주면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각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트에 붙여주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뜨려주는 그런 토스를 해줘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도 기었어요! 또다시 F싱 역전을 시켰습니다. 12대 12. 인삼공사. 자, 4세트를 따내게 되면은 정규리 우승을 확정 짓습니다. 유미라의 서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박경남, 자, 중앙에서. 알레시아! 자, 잡아줬어요. 한한지가 잡아놓고, 한유미! 나이스, 이거 김민주. 다시 중앙에서 박정화의 우위공격! 나가네요, 나가네요. 자, 분위기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소지 세터가 다시 투입됩니다. 13대 11. 역전을 시켜서 다시 질주하기 시작하는 인삼공사. 자, 올려놓고. 자, 지금 기업은행이 뭔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어선을 합니다. 몬타뉴 성공. 자, 이정철 감독 작전 타임, 네, 요청을 하는군요. 저 역시 네. 대구의 흐름의 경기라는 거를 지금 이 경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뭔가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어수선해지면서 인삼공사가 포인트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임야 선수가 상대의 혀를 찌르는 그런 서브도 좋지만 급한 서브가 아니라 천천히 상대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도 느린 서브로 인해서 상대 심리적인 그런 불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브를 때려주고 있고요. 그만큼 네. 기업의 선수의 박경란 선수의 서브를 흔들리다 보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답답한 표정의 이정철 감독. 일단 오늘 경기에서 1점은 이제 그 기업은행 확보해 놓고 있는데 4세트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열 받으셨군요. 그렇죠. 네. 지금 거의 경기가 좋은 경기를 펼쳐졌어요. 초반까지. 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너무 아깝죠. 자, 바운드 됩니다. 자, 인삼공사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유미 약했습니다. 자, 김민주가 올려놓고 자, 알레시아 어렵습니다. 자, 카바 올려놨습니다. 자, 김혜진 페인트 뒤에서 다시 커버가 되고 다시 한번 푸싱 성공. 몬타뇨 15-11. 지금 같은 몬타뇨 선수가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랠리가 많이 되면서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면 벌써 선수들 움직임으로 해서 벌써 수비를 했어야 되죠. 네. 우도슬 퍼비면서 벗으면서 자, 뜨겁죠. 경기가 그만큼 뭐 감독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알레시아 자, 다시 막혔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아레샤! 이번에 아주 재치있게 터치아웃을 시켜냈습니다. 자, 15-12 석점차. 몬타뇨 맞고 나갑니다. 김희진! 아! 이게 왜 그럴까요? 저 지금 같은 경우 힘을 너무 빨리 뺐고 전체적인 스윙이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신생팀 또 어린 선수들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9점부터 15점까지 몇 점입니까? 7점을 달렸네요. 그렇죠. 지금 점수 타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줬던 기업의 선수지만 네. 미라이 선수로 인해서 지금 연속적인 득점으로 해서 완전히 흐름이 뒤바뀐 그런 상황들이죠. 네, 유메라 선수의 서브 때 연속해서 포인트를 내주면서 자, 인삼공사는 이제 오늘 우승을 향해서 조금 더 지금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박경랑 선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가독이면서 가야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박정화, 박경랑 선수 쪽에서 뭔가 좀 삐그덕거리면 경기가 이제 순식간에 어려워져요. 그렇죠. 박경랑 선수는 수비 전담으로 가고 있고 박정화 선수는 하면서 공격까지 이루어지는데 지금 서브 리시브와 수비가 잘 안 되면서 박경화 선수의 공격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해준다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겠고 자기 스스로가 이 경기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박삼영 감독 4세트 따내면 경기를 이고 우승을 이뤄냅니다. 네, 역시 이제 1위 팀의 저력이 나오는데요. 자, 백목화 자, 서브 넘어갔습니다. 알레시아 선수 올라옵니다. 알레시아 인 브로커 역시 밀어냈습니다. 16-13. 박경랑의 서브. 자, 서브. 16-14. 박상용 감독에게는 4세트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갑니다. 몬타뇨 떴어요. 몬타뇨! 성공. 17-14. 어떨 때는 이 석점의 점수가 그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는데 지금은 왠지 조금은 이제 격차가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35득점에 몬타뇨 다시 박정화 쪽으로 공격선도 자, 박정화가 살아야 됩니다. 기억해. 박정화 선수 지금 3세트와 4세트에 많은 공격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박정화 선수가 공격의 득점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까지 잘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나아가 될 수 있죠. 네.
자, 한수 전업적으로 몬타 열었어. 몬타뇨 자 블록이 아 커버가 안 되네요. 이번 포인트 올려내는 몬타뇨 18-15. 차이선 오늘 차이선 선수의 서브가 좀 빛이 났습니다. 자 알레시아 3인 블록과 바운드 시킵니다. 한수지 다시 몬타뇨 블록킹 드디어 막아냈습니다. 진성이 선수 계속 손을 맞고 유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되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하나는 막아주네요. 결국 오늘의 자신의 첫 번째 블록킹 포인트. 자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진정의 서브 다시 한번 못하네요. 자 계속해서 못하네요. 자 네, 아, 네, 페인트 성공입니다. 그렇죠. 아 이런 포인트는 기어분을 써도 아쉽네요. 자 19-16 이 석점차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하만지의 서브 다시 한번 자, 박지압 쪽으로 왔습니다. 4반에는 못하네요. 자 이번에 한유미 자 깊어요 밀어넣기 또다시 몬타뇨 땄습니다. 3인 블로커 나이스 데이그 알레샤 올려놨습니다. 자 박정환 오픈 마가레는 임명업 이번에 한유 쪽으로 갑니다. 페인트 자 올려놨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아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 한번 갑니다. 몬타뇨 결국은 마무리를 지어주는 선수는 몬타뇨입니다. 20-16 저 전체적인 지금 박정환 선수 공격을 해야 될 타임에서 지금 알리샤 선수가 뒤에 있다는 생각에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는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하만지의 서브. 자, 패스 페이팅! 아, 속지 않았어요, 이번엔. 맞습니다. 21-16. 이번 세트만큼은 유미라 선수 자기 역할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이 세트를 아마도 인상공사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네. 유미라 선수에 대한 역할이 정말 보이는 그런 네. 세트입니다. 4세트 유미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번엔 이소진 세타의 패스 페인팅 속지 않았습니다. 자 점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시간 초박정아 또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푸싱 성공. 이번에는 김희진이 강하게 밀었습니다. 21-17 6점차. 인상공격 더 빨리 여기서 마무리 짓고 선수들이 좀 마음이 가벼워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또 범실. 아, 오늘 박정아 서브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저 이정철 감독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네. 박정아 선수가 서브가 되게 안 되거든요. 네. 안민선 선수에게 서브를 때려주고 다시 한번 수비 연결해서 득점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범실이 나왔습니다. 22-18 6점차로 따라갈 수 있을지. 이효희 세타의 서브 다시 오른쪽 한유미 자. 한유미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때리고 있어요. 문다현 선수에게 올라가지 못할 그런 상황들에서는 한유미 선수가 지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한유미 선수가 인상공사의 기록을 하면서 네. 인상공사가 그만큼 경기력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유미라의 서브. 다시 알레시아. 왔습니다. 알레시아. 자, 블록킹. 뒤에서 한미선 커버됩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김희진. 자, 아웃이에요. 24-18. 자, 매치 포인트. 이제 뭐, 우승으로 가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한 포인트만 따내면 정규리그 우승을 결정짓게 되는 인성공사입니다. 유미라의 서브 성공 성공 이동 공격 역시 이제 1위 팀의 저력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우연 네. 순간적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팀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 만들어낼까요? 자 몬타뇨입니다. 25-19 25-19로 4세트를 따낸 인상공사 자, 결국 정기리그 첫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네. 경기를 패하고 가져가느냐 아니면 네.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들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세트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화성 체육관입니다. 해내시동의 2011-2012 V리그 여자부 인삼공사가 초청일이고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기록을 일단 살펴보면 득점은 인삼공사가 89점으로 2점이 더 많았고요. 공격 성공은 기업은행이 역시 2개가 많았고 블로킹은 3개 대 8개. 역시 인삼공사의 높이가 조금 더 빛을 발했습니다. 서브 기업은행이 7개를 기록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축 선수들 이제 서브의 범실이 오늘 좀 가장 뼈아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네. 그렇게 다를 게 없는데 네. 전체적으로 두 팀 다 연속 득점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선수들의 그런 움직임이나 컨디션에 대한 흐름이 꺾이는 그런 세트들이 참 많았죠. 자, 이제 정규리그 첫 우승을 읽어냈거든요. 확정지었기 때문에 선수들 마음이 이제 한결 가볍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 경기를 이기면서 우승을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패하면서 하느냐 또 그런 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5센트의 포인트는 이제 기업은행이 다급하지 않습니까? 승점 2점이냐 1점이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네. 같은 시간에 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경기 도로공사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블로킹 포인트 몬타뇨입니다. 지금 몬타뇨 선수에게 계속적으로 알레시아 선수 직선 공격 시도는 하지만 몬타뇨 선수가 정확하게 길목을 차단하고 있네요. 네. 박경남 올려줬습니다. 백에인. 자, 그대로 넘어왔고 박경남이 올려줍니다. 오른쪽에서 김희진이 때립니다. 아, 밀려나갑니다. 자, 손에 맞았나요? 김세영 선수 손에 맞았을까요? 움직임은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네, 안 맞은 걸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민희 선수 지금까지 볼을 때리는 위치 성장을 보면 네. 상당히 손목이 빨리 끌어당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볼에 밀리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유민의 긴 서버! 박정아. 저 박정아 선수 안 될수록 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꼭 볼을 맞나가는 그런 서브리시브를 네. 해야 되겠어요. 도끼를 좀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깨 힘 바짝 펴가 계속. 어? 그리고 지금 세영이하고 몬타뇨하고 둘이 있으면 짧게 때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때려야지. 야. 내가 하려고 해야지. 내가 도와주려고 해야지. 이렇게. 맞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고비가 왔을 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경기들도 많았었는데 오늘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겨내야 됩니다. 네. 자, 유미라의 서브 때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레시아 떴습니다. 자, 뒤에서 하은지 잡아줍니다. 자, 한우미 떴습니다. 앵글샷 막아내는 알레시아. 알레시아 오픈. 오, 나이스 이글 한유미. 자, 뒤에서 영타로 갔습니다. 찬스 첫공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집니다. 한 번 더 뜹니다. 성공. 몬타뇨 41점째 득점. 저 알레시아 선수에서 득점이 안 나오면 김민희 선수나 박경량 선수 쪽에서 득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습도 득점 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몬타뇨 선수의 득점이 나오고 있지만 또 반면에 한유미 선수에게서도 득점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엔 김희진이 손만 맞고 떨어지는 인삼공사. 경기를 하면서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안 됐을 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안 됐을 때 이기려고 해야 네. 자기 스스로 이겨내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유미의 공격. 아, 한유미의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3단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 한수대. 이번엔 어느 쪽으로 중앙의 시간차. 성공하는 몬타뇨. 오늘 시간차 공격 성공률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이정철 감독이 답답해지는 시간이에요. 네. 지금 몬타네 선수의 타점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 네. 공격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답답하고 있습니다. 백목화. 서브 범실. 점수 5대2. 마지막 파이널. 어쨌든 박상민 감독으로서는 오늘 경기에 어떤 그 소기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은행이 더 독하게 덤벼들어야 하는 그런 5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페인트 성공 몬타뇨. 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경기도 파이널까지 갔군요. 도로공사도 참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날레샤 오른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도로공사 39점이고 기업은행이 이제 37점인데요. 오늘 경기에서 어쨌든 그 승점을 2점을 확보하는 팀이 뭐 좀 더 유리한 건 확실한 거죠. 자, 백에서 공격 범실. 자, 6대5로 따라 6대4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볼을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 세트를 두 팀 다 해줘야 되겠죠. 네. 다시 캐치부터 하고 조금만 집중해. 집중. 다시. 대리씨. 이제 좀 여유가 있네요. 그렇지만 네. 전체적으로 경기가 세트마다 연속 지점이 많이 나오면서 네. 세트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15점이라는 그 점수가 끝날 그 순간까지도 선수들이 긴장을 해줘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곳에 이제 먼저 가게 됐기 때문에 자, 어떤 팀을 상대했을 때 조금 더 인삼공사로서는 우승의 챔피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하는지 왼손으로 밀어놨습니다만 약했습니다. 자, 백어택 알레시아 바운드 됩니다. 따라가는 백목화 중앙에서 자 연타 성공. 네. 최선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저 지금도 연결 동작들 간에도 수비하는 선수들이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공격수가 지금 정상적인 폼에서 때리고 있는지 아니면 높이가 있는지 낮은지를 보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볼을 기다리는 그런 수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기어보낸 선수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차이선 중앙에서 자 3인 브로커 돌아내는 알렉션 7대5. 유효욱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몬타뇨 블로킹. 이번엔 하는직. 자, 박정화의 오픈. 다시 한번 백어트로 갑니다. 네. 성공. 45점째 득점이에요. 8대5. 자, 세트가 코트가 체인지가 됩니다. 두 세트를 먼저 따냈기 때문에 참 기업은행으로서는 아까운 경기가 되겠어요. 하지만 3세트에서도 좋은 그런 경기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혹시나 그 하나의 실과 또 연속적인 득점을 주면 서브 리시브가 박정우 선수의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3세트에 세트를 내주면서 지금 마지막 5세트까지 오게 됐네요. 네. 시즌은 뭐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경기가 기업은행으로서는 아주 두고두고 아까운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알레시아의 백어택 성공. 어쨌든 이 경기에서 승점 2점을 따내는 것이 중요한 이정철 감독입니다. 유경차 박정아 오랜만에 서브가 잘 들어왔습니다. 한유미의 공격 바운드 됩니다. 다시 알레시아 페인트. 이번엔 방향이 읽혔습니다. 몬타뇨 자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한유미 쪽으로
말레이시아 갑니다. 네. 8대 7까지 따라붙습니다. 자, 양 팀 다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공격을 유인해서 득점을 가져오지 못하면 반드시 반대쪽에서 득점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로 좋은 경기를 지금 해주고 있네요. 네, 자켓을 벗고 계속해서 뜨거운 열정을 뿜어내고는 이정철 감독. 지금 뭐 한 점이 아쉽습니다. 네. 안 들어가네요. 오늘 박정아 오늘 서브 득점이 하나 더 없습니다. 서브 1위의 박정아. 자, 짧은 서브 알레시아. 알레시아도 42점째 득점. 몬타뉴 선수도 그렇고 알레시아 선수 같은 경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그런 표정이 없어요. 네. 항상 부정된 표정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를 지켜 습득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만큼 진지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이효희 세터. 슈아의 3위 블러커 그 위에서 때립니다. 저 지금 계속적으로 높은 브로킹이 있으면 높은 브로킹보다 낮은 쪽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들을 가져가 지금 해주고 있네요. 네. 10대 8. 자, 두점차인데요. 인삼공사는 기왕이면 웃으면, 승리하면서 우승을 확정지면 더욱더 기분이 좋고요. 자, 알레시아 블러킹 포인트! 알레시아가 막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김세영 선수가 이쪽에 김희진 선수나 박은영 선수 포기를 하고 알레시아 선수에 미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흔들린 브로킹이 없죠. 11대 8, 석점차. 주한 석봉, 김희진. 김희진 12점째. 자, 박상민 감독이 뭔가 어필을 하는데요. 하는 거야 진짜. 박삼룡 감독이 어필을 하면서 경기가 잠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멤버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들어가고 나온 상황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딜레닝 원의 중대다가 서브 윗을 불렀는데 보조를 울리면 그게 딜레닝 원의 기반이 내려와 나와야죠. 자, 마지막 오세토리 선수들 춤추며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춤추면서 힘을 모아 선수들에게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삼룡 감독으로서는 이제 딜레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죠. 원래 네. 경고를 주고 두 번째 딜레이가 되면 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고로 인해서 지금 두 번의 경고 받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네, 한나라 선수 교체했습니다. 자, 한나라 선수가 투입되고요. 자, 일단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잠시 지연이 있었습니다. 자, 한나라 선수의 서브. 11대 9에서 어르신 한이미 쪽으로 갔습니다. 자, 일단 올려놨습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달려내지 못했습니다. 박정아. 12대 9. 저 지금 수비를 무엇인가 하나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수비수와 지금 교체된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한나라 선수의 저 수비 범실이 나온다면 이성철 감독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상황들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죠. 자, 기업은행은 이 서점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알레시아가 왔습니다. 이브로커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자, 결정적인 범실이 나왔네요. 지금 결정적으로 블로킹에 차단이 되면서 알레시아에서 블로킹을 피해드린다는 것이 범실이네요. 네. 점수 13대 9. 견디라니까 괜찮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네.
공기들이 백 때려 괜찮아 백 때려 오케이 포기라는 것은 이정철 감독으로서는 없습니다. 네. 성격으로 봐도 하지만 선수들에 대한 그런 먼저 포기가 이 표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선수들에게 무엇인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죠. 네. 자 알레시아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알레시아 성공 13대 10 남성 점차 자 인성공사 기분 좋게 오늘 경기 역전승을 거두면서 정규리 우승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본탄의 공격 자 마무리했습니다. 유효기 올려놓고 알레샤 성공. 자 따랐나요? 이제 결국에는 본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상황이죠. 박상준 선수에 대한 그런 공격의 그렇게 차단보다는 지금처럼 유. 전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레시아스 공격으로 득점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좀 더 붙었더라고 붙어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뒤쪽으로 끌어줘. 센터를 뒤쪽으로 끌어줘. 자, 케이지 씨. 저 블로킹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수들에게 아마 맡기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선공사. 두 포인트 서로 따라 붙은 기어브레. 자, 몬타뉴가 푸싱. 자,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자, 알레시아. 다시 한 번. 자, 찬스가 왔습니다. 인명 올려주고. 몬타뉴 성공. 매치 포인트. 역시 몬타뉴 48득점. 자, 몬타뉴의 서브. 알레시아! 성공합니다. 14대 12. 네. 이 두 점을 참, 기어브랭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박상용 감독 역시 성기리그 1위를 멋지게 역전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포인트. 자, 몬타뉴 쪽으로 갈까요? 자, 한술이 어느 쪽입니까? 몬타뉴입니다. 몬타뉴 백어택! 나이스 테이크. 자, 올려놨습니다. 자, 3단으로 넘깁니다. 자, 한수지 어느 쪽으로 한 번 더 추가해서 백어택 성공! 정규리그 우승! 정규리그 우승! 인삼공사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기를 했고, 또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노장 선수들과 어린 선수들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질을 바뀌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삼공사입니다. 네, 자 인삼공사가 2011-2012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박삼영 감독 참 오늘 승점 1점만 따면은 뭐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인데 뭐 패배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그렇죠. 1세트에서도 거의 같이 가는 상황에서도 역전당하는 그런 세트가 있었는데 네. 그렇지만 노장 선수들로 인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과 또 그런 감독으로 인해서 경기 선수들을 그 순간에 어떤 선수, 어떤 선수와 교체를 해서 경기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정규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삼공사가 2011-2012 시즌에 정규리그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아주 기분 좋은 순간을 맞이를 했습니다. 홈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네. 원정이라서 좀 아쉬움은 남겠어요. 네. 홈에서 했으면 좋은 그런 상들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있지만 그래도 정규리그의 첫 우승이라는 게 진짜 크지 않겠습니까? 네.